그때는 사실 내가 한의대를 가야지 해가지고 간 거는 아니고 이제 의대를 떨어졌는데 이제 한의대를 들어가 보고 나니까 한의대에 오기를 훨씬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. 지금 뭐 대학을 미리 내가 뭐가 되겠다 딱 정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. 그냥 점수 맞춰서 이제 가려고 했다가 이제 안 돼서 한의대를 갔는데 한의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의학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하면 할수록 하는 만큼 아는 학문이 한의학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6년 동안 배우는 과정도 있지만 그 과정을 배우고 나면 본인들이 관심 갖는 부분을 파고들면서 더 무한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게 한의학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명리에 빠져들면 환자 처방도 명리를 통해서 사주를 가지고 환자를 처방을 하고 또 형상, 생긴 모습을 가지고 또 처방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배워야 될 부분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아는 만큼 진료를 또 할 수 있는 학문이 또 한의학인 거고 공부하는 예과 2년 동안에 배운 게 뭐냐면 한의학의 기초 원리를 배울 때 인간이 사실은 소우주라고 배우거든요. 우리 지구의 한 부분인 거죠. 사실 지구가 건강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존재하는 인간들에게도 여러 가지 병이 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병을 치료할 때 근본적인 원리도 우주의 원리에 따라가고 자연의 원리에 따라가고 그래 자연의 순응을 하면서 병을 치료하는 거거든요. 그게 이제 한의학의 큰 틀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해지는 거죠. 어떤 병에 대한 결과, 그 결과를 이제 어떻게 없애거나 잘라내거나 하는 거에 포인트를 두잖아요. 병이라는 게 결과만 있는 게 아니라 원인과 과정 때문에 결과가 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고민하는 학문이 이제 한의학인 거죠. 이제 이 한의학이야말로 건강을 만드는 진정한 의학이라고 말씀을 드려요. 또 물론 저희 한의학도 한약을 쓰지만 그 한약이라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한약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이제 도움닫기 역할을 하는 하나의 틀이고 그거 외적으로도 우리 이제 개개인마다의 성품도 보고 성격도 보고 생활 패턴도 보고 이 병의 어떤 결과에 다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인지를 시켜드리고 또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도 알려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이조절, 뭐 운동, 뭐 명상, 호흡 뭐 이런 게 다 이제 치료의 한 어떤 같은 맥락으로 다 갈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 전인적인 뭐 건강만 회복된다기보다는 정신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는 그래서 이제 진정한 건강이 만들어지도록 도와주는 학문이 한의학이라고 봐요. 뒤돌아보면 정말 한의사를 선택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.